부산항 북항은 랜드마크 시설과 관광 문화 시설, 해양 산업 시설 등이 집적화된 부산의 새로운 해양 거점 공간으로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가 확정되면 주 무대로 활용되는데 55보급창이 이전하고 고가도로까지 철거돼 서면 도심과도 한층 가까워집니다. 트램과 항공택시가 북항 일대를 순환하고 가덕신공항까지 15분 만에 주파하는 부산형 급행열차가 놓이는 등 교통지도의 대변화도 예고됩니다. 엑스포와 연계된 이 같은 북항 재개발은 원도심과 남구 등 북항 배후 지역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접근성이 개선돼 사람이 몰리면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3천여 세대 분양에 나서는 부산 남구 우암동의 한 재개발 단지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북항 개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 앞으로 개발 비전이 굉장히 높은 부산 지역 중에 단연 돋보이는 곳으로 보셔도. 이곳의 분양 성적표는 북항과 맞닿은 우암 대연동 일대 1만 세대 규모의 다른 재개발 사업장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충분한 부산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스포 호재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뚫을지 아니면 침체에 무릎을 꿇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신도시입니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배후 주거지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번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곳 명지 국제 신도시의 경우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에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입니다. 금매로 내놨던 물건이 팔렸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들썩이며 급매물은 이미 일부 소진되는 분위기입니다. 신공항 조기 착공 호재에 부동산마다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 뭐 외부에서는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여기 명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대형 쇼핑단지 건립 등 잇따른 개발 호재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들어온다는 기사하고 가덕 신공항 29년도에 개항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예, 그리고 급매물로 나왔던 매물 일부는 다시 거둬들이는 것도 있고. 신공항 이슈는 명지 국제 신도시뿐만 아니라 에코 델타 시티, 명지 오션 시티 등 강서구 전반과 진해 등 주변까지 영향권입니다. 에코델타 쪽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파트가 전매가 풀리면은 그게 매수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급매 이외에는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고 아직까지는 지켜보는 분위기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미 공항 호재가 선반영한 데다 부동산 하락기에 더 이상 추가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악재가 가장 큰 영향을 당분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해서